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미스터 트리드라고 합니다. 일반 3D 프린터가 보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환경 문제 때문인지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재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재료가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는 물에 섞어서 몰드에 이제 그 시멘트와 물 섞은 걸 부으면 바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매우 쉽게. 오늘은 추운 날씨에 시멘트로 된 미니 난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 작업실도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작업실을 매일 저녁에는 난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침에 오면 너무 추워서 조그만 난로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니멀 난로가 이제 저의 따뜻하게 작업하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로를 만드는 방법은 원통형으로 모델링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리콘 몰드를 만들어서 실리콘으로 몰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멘트를 이용을 해서 이 난로를 만들었는데 이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시멘트를 붓고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이걸 빼니까 바로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됐었어요. 3일 했는데도 안 됐고 최소한 제 생각에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지 이게 완전히 마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난로 가까이에다가 이거를 이 몰드 만든 거 몰드를 두지 않으면 확실하게 굳지 않더라고요. 재료에 관해서 좀 리서치를 해봐 이 어떻게 이제 불을 피울 수 있을지 이제 재료에 관해서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캠핑에서 사용되는 고체 에탄올이라는 재료하고 액체 에탄올, 그리고 공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체 메탄올이라는 또 재료가 있더라고요. 고체 메탄올도 가격도 저렴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공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큰 말통으로 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고체 메탄올은 그거는 이제 흡입 시에 몸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굉장히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다들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고체 에탄올과 액체 에탄올을 사서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작 후에 고체 에탄올 재료를 사용해 봤는데 이게 너무 빨리 연소가 돼서 너무 빨리 타버려서 좀 더 어떻게 좀 쉽게 좀 더 천천히 타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봤습니다. 이 고체 에탄올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화력도 좋은데 너무 빨리 타서 한 10분 정도 이내에 다 타버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방법을 좀 찾아냈는데 고체 에탄올이 탈 때 그 위에 이제 돌이나 알갱이들을 좀 뿌리면은 이 아무래도 그 탈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부분만 연소가 되니까 불의 양이 너무 세게 안 타고 천천히 은은하게 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체 에탄올은 연소 후에 이제 찌꺼기들이 남아서 청소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체 에탄올을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탄올을 담기 위해서 깡통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그냥 캔커피 마시고 남은 깡통을 반으로 나눈 통을 이용을 했고요. 에탄올이 너무 빨리 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그만 돌 알갱이를 넣어주고
그리고 돌멩이도 좀 올려주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멋진 난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정말 정말 추운 것 같아요. 이 난로는 테스트 해봤는데 방 안에서 이거를 해도 끓음이나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냄새가 나는데 가끔 가끔씩 환기시켜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 연출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스탠드 켜놓고 불 켜놓으면 굉장히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번 겨울 정말 추운데 추운 겨울 여러분들도 미니난로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구입해 보셔서 따뜻하고 낭만적인 겨울을 되시고 즐거운 만들기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3D여갖고요.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하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잘 써주신 구독자분에게 미니 난로를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을 한분 선착순으로 가장 댓글을 잘 써주신 분한테 멋진 댓글을 써주신 분에게 미니 난로를 선물해드릴 테니까 주소하고 구독하셨다고. 하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분 정도 선택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구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제그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띠리디였습니다.